방콕? 방콕에서 촬영하다가. 이거 얼마 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한번 뭐 제작 보고 때문에 하루 왔다 다시 간 거 빼고 하면 네. 한 3주 정도 있다가 온 거예요. 우와, 패션. 멋있다.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우다 우리 사촌 같지? 우리 사촌 같지? 명절 약간 명절 같은 명절 같은데. 어우 세상에나. 아 이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저게 계속 어디 걸려. 근데 스태프분들하고는 같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보통 혼자 다녀요. 회사가 예. 없어요? 아 있어요, 있는데 예, 예.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아, 예. 아 근데 저는 또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예. 물론 저는 뭐 연예기획사에 물론 저도 들어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게 예. 이게 매니저분들이 같이 다니면은 예. 그 수수료를 좀 떼요. 수수료를 좀 떼요. 그래가지고. 수수료 때문에! 노력심이 없나? 심이 많이 부족한가? 왜 수수료를 안 떼시지? 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진짜 아, 기가 막히네. 역시. 정말 기합할사다운 발상이야. 아니, 그... 왜 혼자 다니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수수료 때문에 알고 있을 아니요, 그냥 편해서. 편해서. 편해서 아, 그러면 거죠. 방콕의 현장에도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 혼자 있고. 어머, 네. 진짜요? 네. 아, 근데 영화 현장은 어쨌든 현장에 가면 이제 현지 스태프들이 네, 스태프분들이 아, 잘 또 해주시니까 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느낌이. 아, 그 수수료 얘기하세요. 어머,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니, 춥더라고. 코가 빨개. 저거 어떡해. 다 끌린다. 아, 저 기분 알지. 형, 이쪽 맞아요? 다쳤는데? 아, 이게 또 이제 주차를 하면 장기 주차장에 돼야 되니까. 이게 장기 주차장이 멀어요. 아, 네. 아 너무 멀어. 멀어요. 차키를 차키 찾아야 돼. 아 차키 아이고 절대 손도 시려운데 아이고 없어 없어 어떡해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간다 정말 이게 매니저분이 좀 같이 다녀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조금의 수수료를 드리고 아 본인 차예요? 네네네 아 진짜 내 첫 차. 아, 아침 차? 네, 아침 차. 오, 옷이 아, 있었네. 아, 네. 아유, 아유, 아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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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실을 힘이 없네. 아유, 세상에. 그냥 왜 저러지? 계속 그냥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엄청 울적거리는구나. 저 정도면 배부르지 않나요? 얼굴이 빨개진 거 봐. 엄청 빨랐나. 어머머머. 어떡해. 그렇지. 이게 찐 한숨이거든요. 있으신 거예요? 아, 예, 예. 아, 예, 예. 기합파사님, 갈 데가 있다. 아니, 왜 이렇게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처음 보여서. 목적 시간 정확히 지금 있으신 거예요? 아, 왜냐면 급하지가 않아서 못 것도 있지, 뭘. 그렇구나. 그 와중에 또 노래를 트시네요. 네, 아, 취향 나랑 비슷하다, 노래 취향. 쓸쓸한 거.
아니 저 음악이랑 너무 절묘하게 맞는다. 제발. 아니 그 글을 쓰신다든지 약간 작가의 감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저게 어떤 게 작가의 감성이죠? 어느 부분에서요? 일단 좀 쓸쓸한 노래를 좋아하고. 아. 네. 그렇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적인 아, 그래요? 막 더 보면은 뭐 또, 막 더 보면은 뭐 또. 작가가 알아보는 우리는 모르는 작가들만의 감성이 있나 봐요. 어? 왜 또 지갑이 없는 거야? 왜 저런 작가 감성 저런 거. 이게 작가 감성이야? 그 약간 작가 평화. 근데 이게 작가가 작가를 평화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우리를 비하하니까 작가끼리. 네. 아이고 아, 저거 너무 웃긴다. 아, 이게 뭔가 친숙한 느낌이 계속 나는데. 어이 놀래. 뒤에 그래도 차 많이 주차 대기 안 하고서 다행이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매너 있다. 검은 옷에다 저렇게 딱 그러면 하얘지는데.